윤회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말 날 때마다요, 이 말 누가 하는지 물어보세요. 참나가 합니까? 에고가 합니까? 윤회가 겁난다는 말을 참나가 하고 있나요? 에고가 하고 있나요? 몰라 하고 참나 상태에서 그런 말 나오나 보세요. 안 나옵니다. 참나 상태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참나의 신비로만 보여요. 그런데 거기에 걱정이 들어가면은 이제 겁나요. 윤회가. 왜?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죠. 또 한 생 동안 읽었던 거 다 놓고 다시 가야죠. 읽는데 또 얼마나 고생스러워요. 우리 준우 보니까 일단 팔다리 못 움직인 채로 또 한동안 있어야죠. 또 겨우 팔다리 움직여도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뜻대로 잘 안 되죠. 말도 안 나와요.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게 보면 말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느껴져요. 뭔가 머리는 굴러가는데 표현이 잘 안 돼. 이 짓 다 겪고 또 실연당해야죠. 뭐 해서 결국 올라가서 또 한 서른 살 되면은 또 이런 인간의 문제 풀어야죠. 그것도 풀고 나면은 또 가야죠. 다 놓고 가야죠. 이 짓을 계속 겪을 생각하면 겁나죠. 누가 겁날까요? 에고요. 이때 모른다 하고 통으로 받아들이세요. 매 순간순간이 참나의 신비다. 윤회가 없이는 성장도 없다. 게임 한 번에 만렙 찍겠다는 거 똑같죠. 하면 할수록 늡니다. 윤회도 할수록 늘어요. 끝없이 윤회하시는 중에 실력이 는 거예요. 성인들은요, 윤회를 겁나 하셔서 그래요. 뭐 할 때마다 일반인도 겁나 했는데 왜 안 느나요? 할 때마다 게임, 여러분 게임 많이 한다고 게임 잘하나요? 연구를 하면서 해야지 잘합니다. 그래서 그 수많은 생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한 사람들은 성인의 경지에 가 있어요. 만렙의 경지에 가 있어요. 할 때마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내 마음대로 게임의 룰을 상정하고 덤볐던 분들은 윤회는 겁나 오래 하시는데 실력이 안 늘 수 있어요. 답답하죠. 이런 경우 이제 말렙들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보살이 별 게 아니라 아, 돌겠네. 왜 저렇게까지 게임을 힘들게 할까 하고 가서 제발 이렇게 좀 해보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. 그러다 올라가는 게 그래서 말렙들의 가르침이 없이는요. 사실 못 올라가요.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기질들이. 이런 거예요. 타고날 때 기질은 비슷해도요. 잘못된 선택만 계속 해버린 분은요. 올라가기 힘든 경지에 가 계실 수도 있겠죠. 그걸 또 살려내는 것도 보살입니다. 가서. 누군가 게임을 계속 잘못해가지고 점점 멀리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가서 할 수 있게 계속 자극을 주고 아이템도 좀 빌려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. 인류는 이렇게 도와서 가는 거예요. 나 혼자 가서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고 도와서 가게 할수록 남을 도와줄수록 나도 또 실력이 좋아져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. 말렙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더니 지 실력이 또 늘어요. 계속 이런 식. 재수없다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돼서 올라가게 만들어져서 이게 열반에 든다는 건 게임 빨리 끄고 나가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 사람 없는 괴물도 인적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건 똑같아요. 아, 진짜 편하다 여기 있으니까 하고 앉아 계신 똑같아요. 게임이 지연될 뿐이지 열반 사상 이런 거는 다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. 에고 생긴 걸 알면요. 그게 에고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걸 알고 그게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. 참나의 신비란 걸 알고 나면요.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것도 나와버려요. 공부를 이 정도 하시면 윤회를 뭐 승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다 보지 않으셔도 에고란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나와버립니다. 답이. 에고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. 윤회니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번 한생 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정확히 포착하셔도 나온다니까요.